네, 10월 13일자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간간이 뭐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 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제재 내지는 뭐 핍박이라고 할 만한 그런 보도들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작년에 뭐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다 해서 떠들썩할 때 비하면은 중국 관련 뉴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뒷전을 밀려난 느낌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내에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여부를 두고 고민하신 분들도 많고, 뭐 일부에서도 살펴봤듯이 위안화 환율이 또 출렁거리면서 우리 환율까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찰 게을리 할 수 없는 시점인데요. 오늘도 중국 관련한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맞습니다. 교수님. 예. 자, 2부 주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 소비 회복하는 추세를 봐도 될까? 위안화 강세,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궁금한데요. 자, 미중 갈등 속에 중국 증시 투자 전략은? 아니,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새 책이 나왔네요. 진짜 따끈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15분 전에 받았습니다. 오늘 예, 아마 다 서점에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차이나 미중 패권 경쟁에 맞서는 중국의 혁신 전략. 야, 또 차이나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니까 묵직합니다. 원래 제목은 제가 쓸 내용이 이제 중국이 꿈꾸는 반격의 기술이었거든요. 너무 중국이 길다고. 꿈꾸는 반격의 기술. 어떻게 미국한테 반격하는가. 예. 중국이 생각하는 꿈꾸는 반격의 기술. 예. 그 내용을 리얼하게 쓰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인쇄들 하기 전에 예. 더 차이나. 원래 나라 이름 앞에는 정관사들을 안 붙거든요. 안 붙죠. 예. 그런데 이게 좀 무게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내용이 좀 보시면 좀 섬뜩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의 관심사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든 간에 결국 그 파도는 결국 우리한테밖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메시지를 던지자 해서 더가 붙었고 또 한편으로는 차이나니까 더 차이가 더 난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거죠. 지금 왠지 오늘 딱 그러네요. 출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 의미가 있는데 어쨌거나 네. 야, 이거 뭐 바쁘게 강의하랴, 여기저기 또 출장 다니시랴, 뭐 거기다가 방송까지 하시면서 이 책 쓰는 게 만만치 않았는데. 아니, 맛보기로 네. 중국의 혁신 전략 내지는 그 대응 전략 중에 가장 섬뜩한 거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맛보기로. 아, 근데 여기 워낙 많아서 제가 그중에 제가 좀 말하는 혁신 전략이라기보다는 혁신 전략. 중국이 이제 꿈꾸는 반격 기술을 말씀드릴 반격의 기술. 어떻게 반격을 하느냐를 이제 정부 섹터와 기업 섹터를 나눠서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회자되고 있는 뭐 위챗이나 틱톡 같은 경우도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중국에 이미 만든 틱톡을 가지고 미국인이 1억 명이 갖고 노니까 이게 맞는 거야? 중국하면 짝퉁하고 후주고 저주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리버스 혁신이라고 하는데 리버스 혁신. 예, 그러니까 신흥 시장에서 제품까지 서비스 혁신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 예. 이게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의해서 이게 리버스 혁신, 역혁신이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틱톡 같은 경우 다 지금 그렇게 생겨난 것들이고 그러니까 위챗에서도 위챗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도 이미 다른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의 서방에서도 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도 그런 말을 썼다시피 1억 명을 모아라. 그러니까 1억 명을 모은다는 게 무조건 중국에서 모바일을 사용자 수를 1억 명, 그러니까 앱 있는 1억 명을 모으면 그게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다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론과 실무, 그다음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우리가 말하는 파괴적 혁신 또 어떻게 중국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과거에는 중국 4대 발명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종이, 뭐 화약, 뭐 나침반, 민세술 하는데 중국의 신 4대 발명품이라고 예. 흔히들 이야기하는 예. 그게 뭐 우리가 뭐 모바일 결제, 고속철도, 온라인 쇼핑, 뭐 그다음 공유경제 고속철도 같은 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깐 게 지금 한 3만 5천 킬로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 65%를 중국이 다 깐 거죠. 아하. 전체로 봤을 때. 아하. 그러니까 중국이 다 그걸 들어왔는데 그것을 또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라면을 한 천 번, 만 번 끓여보면 눈 감고도 끓인다는 것처럼 많이 만들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를 한 80개국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호는 빅뱅 차이나 뭐 이런 빅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금융과 그 기술이 합쳐지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중국이 훨씬 더 빨리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사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게 그래서 이제 한국과 중국 어떻게 초격차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면 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가까이서 볼 수도 필요하지만 통으로도 볼 필요도 있고 통으로 볼 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줌을 당겼다 밀었다 해야 하는 예. 해야지만 중국이 제대로 보이지 측면만 보면 분명히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좀 시야를 좀 넓혀드리고 또 안도 들여다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한번 진짜 정독해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번에 국경절 연휴가 길었는데요. 우리 추석 무렵에 여기서는 왜 국경절이라 하죠? 나라의 경축이니까. 그때 왜 공산당이 그때 뭐 설립 뭐 나라가 창당하고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늘 10월 초에 국경절이라서 노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는 웃자다가 이번에 이제 추석이 그냥 10월 초에 같이 중국은 추석은 그렇게 길게 안 놉니다. 추석은 그렇게 많이 안 논다. 의미가 별로 없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무슨 뭐 여기저기 놀이동산이니 뭐니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뭐 축제마당도 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던데 코로나 완전 잡힌 거예요 그러면? 6억 7천만 명 정도가 돌아다니겠어요? 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반 정도가. 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기간에 극장을 찾은 사람만 한 1억 명이. 그것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 70% 정도를만 팔거든요. 아무래도 좀 거리, 사회적 거리 운동을 하기 때문에 70%는 파는데 일주일 정도에 1억 명이 영화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괜찮냐? 근데 지금 어제 바로 터졌잖아요. 어디서? 칭다오에서. 칭다오에서. 네, 여섯 명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칭다오에. 저한테 막 연락 오고 거기 계신 한국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중국 친구들 연락 오면서 지금 전면 한 칭다오가 산동성 칭다오요. 산동성 칭다오가 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전수 획산 검사한다고. 그거 아니면 지금 비행기도 못. 전 인구 다. 칭다오, 칭다오 시민들 전부 다 네, 거의 다 뭐 하는 분위기로 뭐 아니면 아파트도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줄 서서 지금 핵산 검사 기다리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도 좀 오고 문제는 칭다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칭다오가 또 해변가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도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또 이게 어떻게 확산될지 이게 좀 모르는 거죠. 무증상 감염자도 있으니까. 예. 중국도 그럼 끝난 게 아니구나. 아이고 사진 보니까 그 어제. 진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데 이번에 칭다 어제 터지는 바람에 이게 또 이제 어떤 급물살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안 쓰고 다닌 것 같고요. 그 생각에 6억 명 이상 돌아다니는데 그 극장에서도 마스크 안 쓰고 영화 본다고 하잖아요. K방역 딴 거 있습니까? 우리 이 진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칼같이 따라주는 이 착한 국민들이 어딜 가나 마스크 쓰고 이거에 진짜 제일 컸는데 예. 그러면은 13억 넘는 중국 사람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위축됐던 중국 경기가 소비 진작으로 인해 활기를 띨 것이다. 실제 그렇습니까? 현재 뭐 지표나 체감 경기가 그렇죠. 이번에 확연히 이제 6억 예. 7천만 명 정도가 돌아다녔다고 했는데 예. 이들이 쓴 금액이 딱 이 1일부터 8일까지 쓴 게 예. 한 우리 원화로 해서 딱 274조 정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74조 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케일이 다르긴 하네. 네. 예. 이게 한 4.9% 정도 증가했대요. 전년 대비. 네.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그 우리가 그 보복성 소비의 수요가 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해야지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뭐 제조업이라든지 우리가 생산지수, 다음에 소비지수를 봤을 때 제조업 생산지수는 예. 계속 좀 회복이 왔었는데 사실 소매 판매 증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졌거든요. 항상 소비가 안 따라오면 중국 경제 성장은 항상 문제가 된다. 왜냐 그러면 2019년도 중국 GDP를 보더라도 거의 GDP의 한 56%가 소비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뭐 이제 8월 소매 판매가 8월부터 이제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8월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한 0.5%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오는 단계였는데 9월 달에 확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데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아마 수출 지표가 나올 거고 15일 날 이제 CPI나 뭐 PPI 그러니까 발표될 건데 이것도 아마 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체감이나 부분에서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중국 관련 뉴스나 이렇게 시황 보도 보면 뭐 내순환 쌍순환 그러던데 이게 무슨 개념이죠?
근데 이거, 이 질문은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 질문을 다른 방송에 잘 안 하시던데 역시 이게 참 소장님은 공공공공해. 근데 이게 키워드인데요. 이게 시진핑 주석이 5월 달에 이야기한 겁니다. 올해 시 주석이 직접 시적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언급한 건데 네. 이게. 이게 쌍순환이란 지금 내순환 쌍순환이 뭐냐 이렇게 제가 하는데 이게 좀 표현이 내가 안내 안에 그렇죠. 안내자 그러니까 쌍은 둘. 네, 어. 예, 요 표현도 조금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예.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예, 보시는데 예. 그냥 줄여서 우리는 이중순환 경제라고 합니다. 이중순환 경제 예. 줄여서 쌍순환이라고 하는데 네. 이 쌍순환 혹은 이중순환이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14, 5 교육이 지금 내년이잖아요. 14, 5 교육은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5년의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걸 올... 지금 오늘 저 어딥니까? 저 선전 신천에 가서 오늘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신천에 가서 그 얘기 다 했지만 10월 말에 있는 아, 5중전회에서 19기 5중전회. 그다음에 내년도 양회에서 핵심 아젠다가 바로 2중, 앞으로 5년. 예. 2중 그게 14차 5개년 계획이고 그 14차 5개년 계획을 관통하는 게 이중순환, 즉 쌍순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중순환, 쌍순환인 게 뭐냐? 뭐냐? 예,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이중순환이니까. 그러니까. 국내 순환, 국제 순환 이렇게 네. 돌아갑니다. 그럼 예. 국내 순환은 뭐냐? 그 국내 순환은 결국 내수 소비를 키우겠다는 거고요. 국제 순환이라는 건 뭐냐?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이 국제 순환을 낮추고 국내 순환을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국제 순환을 안 할 수는 없으니. 국제순환, 즉 수출을 하는 것들을 과거와는 다르게 네. 혁신 제품,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제품, 하이테크니 제품으로 수출을 더 하는 방향으로 가고 비중은 낮추고 이게 국내 순환을 더 올려줘서 이게 서큘레이션 돌아가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중순환 재정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예전하고 방향이 다르지 않냐? 옛날에도 뭐 내수 키우겠다 이야기 했잖아. 당연한 뭐 늘 했던 얘기. 했던 얘기인데 차이는 뭐냐면 단순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수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혁신 그러니까 혁신 제품 좀 아, 기술 아. 위주의 제품 위주로 하겠다. 옛날처럼 뭐 뺏기고 그냥 뭐 하겠다. 인형에 눈 붙이고 이런 거 말고 그것을 제가 책에서도 CVC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GVC가 아니라 GVC가 아니라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CVC 즉 차이나 밸류 체인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 그러면 또 기생충의 대사가 생각나는데 영화에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은 좋은데 그냥 혼자만의 계획이 아닙니까? 혹시 뭐 미국이 거기다 딴지를 걸거나 누구만 좋을 수가 있나? 아니면은 그래 중국이 잘 되면 우리도한테 뭐 좀 떨어지지 그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도 좀 그렇지. 이제 데펴지지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지금 근데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반중국 정세가 매우 지금 높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요새 그런 기사가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정책적인 기조가 지금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뭐 폼페이오도 일본 가서 지금 쿼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쿼드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반중국 정서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와 실제 비즈니스 기업들의 속셈법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출도 뭐 오늘 발표하겠지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에 올라갔을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전반적인 체질을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반중국 정세 이미 민감하게 시작했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차이나 밸류 체인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게 맞게끔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과감히 버리겠다라는 것들이지. 그게 현장을 직접 가보면 제가 현장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가보면 네. 많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방송에서는 제한된 시간이다 못해서 이 책을 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좋긴 좋은데 뭐 내순환해서 내수 키워서 그래서 경제 회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중순환으로 해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중국이라는 그 아랫목에서부터 대표진 열기가 전 세계 운목까지 가면 좋겠는데 이건 또 뭐 교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신문보다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뭐 BTS 애들이 그래 뭐 미국에 주는 상 받고 그럴 그렇죠. 수가 있는데 그거 갖고 뭘 그렇게 또 무슨 뭐 불매운동을 하니 그렇게 갑질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어젯밤에 이제 뭐 신문사에서 인터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랴부랴 좀 작성한다고. 예. 거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항미원조라고 하잖아요. 항미원조라고 하는데 그 대사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에 한미동맹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했다. 근데 핵심이 그거죠. 근데 많이 죽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걸 제가 볼 때 중국 젊은이들 사실 항미 원조를 잘 모릅니다. 그럼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그걸 끌고 간 거죠. 네,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 항미 원조를 한데 중국인도 많이 중공군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깽가리 들고 막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젊은이 이제 그걸 저를 끌고 나오지 않았을 거라 좀 보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했을 거라 보고. 근데 최근에 중국 내에서 항미 원조에 대한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항미 원조에 대해서 그걸 안 했으면 중공군 이렇게 많이 안 죽었을 거고 중국이 더 빨리 성장을 했을 텐데. 그래서 마오쩌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평가가 좋지 않은 그걸 덮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교육시키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행된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이중순환 설명하시면서도 이제 내수 쪽에 방점을 찍는 중국의 그러다 보면 조금 최근에 위안화 강세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막 뜯어말리는 정도는 아닌 그렇지만 이제 또 지난 주말에 무슨 그 위안화 선물한 거래 관련한 예치금 뭐 네. 얼마 폐지한 걸로 봐서는 너무 또 급하게 절상되는 싫어하고 도대체 중국 당국의 지금 위안화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다고 파악하십니까? 아 이제 조절할 필요성은 있는데 조절할 필요성인데 조절이라 하시면 너무 너무 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절상되는 네, 절상되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조를 낮추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절상된 부분들은 이건 미국과의 스탠스 부분들도 이제 좀 보면서 절상과 절하 강하게 나면 절하도 시킬 것이고 근데 지금 절상을 너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무리하게 나서서 그것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저의 전망은 이 올 말이나 내년까지도 저는 6.5까지 봅니다. 아 6.5까지? 네 6.5까지 보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아시겠지만 실물경제가 일단 많이 지금 분위기가 일단 가고 있어요. 실물경제에 대한 회복세 뭐 지금 분위기가 바이든이 된다라는 분위기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도와줄 거라는 희망. 그다음에 내수 회복이 막 올라가니까 중국의 소비가 막 이루어지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위안화로 사들이러 오고 오는데 중국 국채를 사들이러 막 오고 있으니까 환전을 많이 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뭐야 중국 위안화 채권이 그 국제 채권 지수에도 편입되기도 했잖아요. 또 네. 최근에. 그러고 뭐 최근 한 며칠 보니까 외국인들 중국 주식 많이 사던데. 그렇죠. 주식도 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위안화를 갖다 넣으러도 많이 가고. 갖다 넣으러. 예, 예. 뺐던 걸 다시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상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도 아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한전 수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좀 큰 손들 같은 경우도 돈이 이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들이 이미 작업을 한 달 전부터 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 정도를 좀 보면서 정부 낮추되 기존은 이제 그대로 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가는 분위기라는 게 이런 약간 지금 말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누르진 않겠지만 그 폭을 좀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선을 보고 있다. 뭐 우리가 뭐 너무 먼 미래를 얘기할 건 없습니다. 시장에 있으면서. 당장 지금 11월 3일 이전에 혹시나 좀 이렇게 판세가 여의치 않다고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중국 관련해서 뭐 또 뜬금없이 뭐 뜬금포를 한번 날릴 가능성은요? 그다지? 아, 지금 자기 코가 좀 석자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 미울 겁니다. 중국이? 네, 엄청 미울, 완전 이를 갈 겁니다. 지금 뭐 지금 완전히 뭐. 하다가 분명히 말하면서도 해야 하면서도 분명히 이야기할 거고요. 선거 유세할 때도 분명히 던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 명령이나 발동을 해서 하는 부분일 것이냐. 그런데 지금 폐가 그러면 이제 기업들을 이제 제안하고 하는 건데 이미 이제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던지고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반중국 부분에서서의 자꾸 모으는 역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영토 분쟁, 인권 문제 이런 문제로 계속 이제 이렇게 넓혀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진행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뭐 지금은 뭐 하여튼 제가 근데 그 해야 할 때 백악관 해야 하는 계속 감이 옵니다. 그 얼마나 아유,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네. 자 홍콩은 7월 초 본토 정신은 뭐 7월 중순부터가 고점 찍고 이렇게 지금 최근까지는 박스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국경절 연휴 딱 끝나고 나서 한 이틀밖에 안 됩니다만 오늘까지 이제 사흘째인데 아 뭐 중국 인민들이 뭐 연휴 기간에 주식을 못해서 근질근질했는지 뭐 그렇지만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확 지금 어제 뭐 난리 났었는데 중국 네, 네. 중국 증시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 것은 우리 충분히 예측 가능. 아, 이 말이 그렇나요? 충분히 저는 예측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은 오른다. 그러니까 요번에 요번에 이게 요번에 그 국경절 소비가 자기가 지금 나가고 소비를 할 거기 때문에 국경 소비가 이게 터질 거라고 알고 있었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은 걸 생각을 못 했겠죠. 예. 왜냐하면 마스크 제조도 안 하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런데다가 지금 미중 간에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 사실 뭐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뭐 누가 좋으냐, 막 이렇게 트럼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물어봤을 때 저는 과거에는 트럼프라고 하지만 지금은 바이든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 시진핑 입장에서 트럼프를 좋아했죠. 아. 네가 한번 때려도 항상 우리 구멍을 줬잖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구멍을 줬잖아. 그러니까. 네. 근데 아. 네가 너무 들어온다. 너무 들어온다는 거 레드라인 자체가 너무 들어오면 나는 다 좋은데 나의 이 리더십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바이든은 생각일 뿐 일단은 미국 우선주의를 바이든 되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국제기구도.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또 경제부양책도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경제도 성장할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재확산 문제가 있고 아까 청도 바로 어제 터진 거죠. 칭다오. 그렇죠. 어제 터졌죠. 재확산의 문제. 뭐 미 대선 변수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근데 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이제 11월 초에 한번 툭 치고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변수로 봤을 때 지금 좀 막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이렇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태는 좀 지켜보자. 예, 그럼 그 전에 들어갔어야죠. 그렇죠? 조금 더 전에 들어갔어야 되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좀 말씀하시니까 중장기적인 또 다른 스토리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래요. 예. 맞죠. 교수님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굳이 이어서 뭐 배팅을 할 이유는 아닌 없어 보입니다. 확인하고 그래봐야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요새 뭐 그놈의 마오타이 중과 오량액 중과 뭐 주가는 여전히 전고점 근처에서 좋던데 어디 몇 병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 예, 저 책 나왔다고 친구 친구들이 좀 축하한다고 중국에서 그걸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오랜만에 또 빠이즈. 예, 오늘도 또 뭐 주제가 재밌든 없든 간에 재밌게 풀어주시는 박승찬 교수님하고 중국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책 출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투자 여러분, 뭐 시장은 늘 하루하루 안개 속이죠. 예, 다음 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